오스트리아 비엔나시 여성국에서 발행한 남녀 역할에 관한 책자입니다. 유명한 요리사입니까? 가정주부입니까? 유명한 요리사라면 남자도 할 수 있는가 봅니다. 집에서는 매일 여자들만 요리하는데 직업 요리사는 남자들이 독점합니다.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외면당하던 요리가 직업이 되면 어느새 남성의 전유물이 됩니다. 여성과 남성의 대표적 직업 월급, 미용사 1100유로, 자동차 수리공 1610유로.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입니까? 남성과 여성, 그리고 여성과 남성. 할 수 있는 일에 경계를 짓지 않기. 이것은 상상의 그림이 아닙니다.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면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린다는 메시지를 표현한 오스트리아 비엔나시의 공공 표지판입니다. 비엔나시는 성주류화가 시민 모두를 발전시킨다고 믿고 있습니다. Und wenn wir neue Strukturen schaffen, dass es darum geht, die Qualität wirklich gleichmäßig für alle Bevölkerungsgruppen, soweit es geht, sicherzustellen. 우리말에는 남녀를 구분하는 말이 성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북미 서구에서는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인 섹스와는 별도로 젠더라는 단어가 존재하는데요. 여성과 남성에게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일련의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성을 젠더라고 합니다. 앞서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추진하고 있는 젠더 메인스트리밍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말로 성주류화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적 영역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의 기획, 시행, 점검, 그리고 평가 과정에 여성과 남성 모두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하기 위한 전략을 젠더 메인스트리밍, 성주류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북미 30여 개 지역에서 여성들은 안전하게 다닐 권리를 주장하며 안전한 밤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주장은 곧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과 주거권 보장으로 이어졌는데요. 유럽에서는 1994년 도시 여성을 위한 유럽 선언을 하면서 여러 나라가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동참했습니다. 이후 UN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여성 친화 도시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서 글로벌 프로젝트가 된 것입니다. 유럽연합에서 성평등 정책을 유럽연합의 정책 기조로 채택을 하고 회원국가들이 지역개발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이제 성주류화 개념을 통합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정책 방침을 세우고 또 이제 유럽연합의 사회개발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에는 성주류화 매니저를 두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개발 사업에서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또 지역의 산업 정책을 펼칠 때 여성을 위한 고려를 하게 된 거죠. 그동안 우리나라도 양성평등과 여성 권익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들을 꾸준히 마련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일상의 구석구석까지 평등한 삶이 스며들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삶의 여건을 바꾸는 일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는 요구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성 친화도시라는 이름으로 모든 시민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또 함께 나누자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성 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각 지역 도시와 협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경쟁력 있는 지역은 지역 개발의 다양한 가치 중에서 많은 부분을 여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여성의 경쟁력이 바로 도시의 경쟁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력 있는 지역은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글로벌화한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서 사회 통합을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그리고 돌봄 시스템을 장착한 관용과 배려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들이 바로 여성 친화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의 나라 프랑스. 시민의 힘으로 인권을 되찾은 이 나라는 무엇보다 국민의 권리와 행복이 우선시되는 복지국가입니다. 프랑스에선 여성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성평등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 그리고 사회적 활동에서 모든 시민이 균형 잡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n fait, une femme comme un homme d'ailleurs souhaite à la fois travailler, être indépendante économiquement et en même temps avoir une vie de famille heureuse. Je pense que tout être humain enfin a ce projet-là. 이곳은 서울 강남구가 자랑하는 365일 24시간 전일 보육 서비스 어린이집.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들의 든든한 지원자입니다. 여느 어린이집처럼 종일 보육을 하지만 24시간 어린이집에는 맞벌이 부부 등이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강남구에는 이런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이 6곳 있는데요. 부모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된 것이죠. 수원시의 공공 건물 곳곳은 여성들의 직업적 능력을 개발하거나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끼리 동아리를 구성하면 행정에서는 거의 무료로 강사와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야간과 휴일에도 개방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업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은 이곳에서 관심 분야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재취업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독일 남부 제1의 도시 바이에른주 뮌헨. 고색 창연한 건물이 오랜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아름다운 도시죠. 해마다 세계 최대 맥주 축제 옥토버 페스트가 열릴 즈음이면 전 세계 관광객들이 물결을 이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도시지만 뮌헨의 거리는 어디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여성,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도시 곳곳이 세심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Gibt ein neues Baugebiet, ein altes Kasernenareal wird umgebaut in eine große Wohnanlage und dort wird schon bei der Vorplanung werden schon Gender Mainstreaming Aspekte versucht mit einzubauen. Wie offen sind die Wege, wie sicher sind die Wege, gibt es Angsträume, wie kann ich die vermeiden? Also man versucht schon in die planerischen Grundansätze diese Gender Aspekte mit einzubeziehen. 2011년 신축한 충남 당진군 청사에는 유난히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많이 띄입니다. 공공기관 앞마당을 놀이터 삼아 놀고 있는 모습이 무척 즐거워 보이죠? 당진군에선 군청을 이전하면서 청사 내에 보육시설과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시설과 공원을 설치해서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학교 주변에서 범죄 발생 우려가 큰 장소 등과 함께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안전 지도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아동 안전 지도입니다. 안전한 도시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하고 스스로 실천할 방법을 찾아보는 교육이 되기도 했는데요. 아이들이 작성한 이 지도는 실제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우범 지역에는 CCTV가 설치되는 등 지역 안전에 한몫 톡톡히 한 것입니다. 유럽의 환경 수도 독일 프라이부르크. 이곳은 프라이부르크에서도 손꼽히는 친환경 주거 공동체 보봉단지입니다. 보봉단지는 주민들이 직접 설계 아이디어를 내고 생태단지로 조성을 했는데요. 패시브 하우스라고 이름 붙여진 태양열 주택은 기본이고요. 주거단지 내에서 자동차는 30km 이하의 속도만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거단지 계획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역 공동체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시 중구에선 최근 도심 재생 사업의 하나로 대구 읍성의 돌담을 따라 문화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노점상이 즐비하고 온갖 물건들이 늘어져 있던 거리가 깔끔하고 쾌적하게 변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 변화된 모습이 확연하죠. 거리 곳곳에 녹색 친수 공간이 조성됐는가 하면 공공 건물의 디자인도 과감하게 개선했습니다. 노점상이 사라진 거리에는 대신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벤치를 놓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공용 자전거 여수랑입니다. 대여 방법을 선택해 주십시오. 엑스포 도시 전남 여수시에는 독특한 교통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대여하고 있는 공용 자전거인데요. 여성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전거 디자인에도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시내 16곳의 주요 지점에 이와 같은 스테이션이 있어서 이 자전거를 타고 여수 시내 어디든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납도 편한 곳에 하면 됩니다. 장을 보거나 산책을 할 때도 편리해서 이용률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요즘엔 남자들에게도 인기가 좋습니다. 친환경적이어서 이제 이렇게 주차 공간도 되게 좁은데 이렇게 시장 같은 거 볼 때도 되게 편리하게 보고요. 참 여성을 위해서 많이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여왕벌과 숫벌들 그리고 마야와 같은 일벌들이 함께 살았어요.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도서관 공동육아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모든 곤충에겐 정해진 자리가 역할이 있지. 같은 지역에 살면서 또래 자녀를 둔 주민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자녀를 함께 키우는 건데요. 무서운 거미가 마야에게 다가왔어요. 저거는 바닷속에. 엄마 아빠가 아이들의 일일 선생님이 되어 책 읽어주기, 미술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매주 돌아가며 준비합니다. 시흥시에서는 품앗이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고
그룹 활동에 필요한 재료 등을 지원하며 지역 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개미야? 개미 맞아? 우와. 개미 다리가 몇 개니? 저거 붙여야지. 물고기. 품앗이를 하기 전에는 아이 육아를 어떻게 잘 하고 싶은데 잘 짜임새끼 하고 싶은데 잘 안 됐던 거를 품앗이 하면서 엄마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하니까 어디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엄마가 직접 육아를 할 수 있어서 좋고요. 아빠도 같이 참여하니까 아이도 더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웃 사촌이 있으니까 잠깐 제가 바쁠 때 아이를 맡겨놓고 수업을 하게 하고 잠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가족 친화 마을의 핵심은 주민이 참여해서 모든 것을 다 운영해 나간다는 것에 있겠죠. 물론 동기는 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부여를 해줄 수 있었겠지만 그걸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이 원하는 바를 스스로 조사하고 그다음에 강사라 교육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교육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주민 스스로에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이 가족 친화 마을을 통해서 녀석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매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시는 제1호 여성 친화 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독립부서로 여성 친화 담당관을 설치했습니다. 화장실하고 주차장은 여성 친화적으로 잘 지금 설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유실도 지금 다 설계에 들어가 있나요? 네, 지금 수유실도 지금. 여성 친화 담당관은 도시의 계획과 행정 전반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익산시의 모든 행정 업무 처리에 있어서 성 주류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합니다. 또 여성 친화적인 정책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들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서 여성 친화 도시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도 여성 친화 담당관의 역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관에서 관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뭐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시흥시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여성 친화 도시 스터디 현장입니다. 지금 여성 친화 도시 시민과 시의원 그리고 행정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대해 열띤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흥시에 적합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늘 얘기했듯이 민관이 이렇게 협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흥시는 여성 친화 도시 공무원 정책 학습 동아리가 있을 뿐더러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만든 여성 친화 도시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시민들이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의 갖가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 현장으로 뛰어나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여성 친화 도시의 우군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북적거리는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강릉시의 여성 친화 도시 시민 참여단입니다. 회장님이나 우리 회원님들 보시다시피 비가 오니까 그죠? 현장에 직접 나가 작은 불편함도 꼼꼼하게 챙기는 참여단은 행정의 섬세한 동반자입니다.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과 의회 그리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여성 친화 도시. 일하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함께 챙길 수 있게 하는 기업의 배려도 여성 친화 도시 조건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타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보육시설은
방위 산업체인 딸레스와 6개의 다른 기업들이 함께 비용을 부담해서 지은 것입니다. 덕분에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이 타가소를 이용하고 있죠. 프랑스에선 국공립 타가소가 부족해서 많은 기업들이 적잖은 돈을 들여 직원용 타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기업에도 이익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안전에 대한 절실함에서 시작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로 이어지고 나아가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에 대한 열망으로 탄생한 여성 친화도시. 여성 친화도시는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들도 도시 안에서 모두 평등할 수 있도록 돌봄과 배려의 균형을 갖춘 도시입니다. 또한 자연과 인간이 한데 어우러지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기대 살아가는 친환경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공동체. 여성 친화도시는 지금 전 세계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여성 친화도시가 늘어난다는 건 시민들의 즐거운 상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확산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비전, 우리 사회의 미래의 모습,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또 하나의 모습들이 그려져서 정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사람이 사는 데 가장 적합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여성 친화 도시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